서돌항입니다. 김원중. 서돌항에 노래란 말이 나와 있는 자연산 화로 판매장. 장사를 하시네. 서리암마 2000대. 강어, 파리, 자연산 먹는 게 우리엄마, 영진호, 성진호. 성진호,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네. 장사하시네요? 장사하셔? 다리 좀 빠졌어, 수술하게. 다리? 다리 수술? 다시 수술? 오. 근데 잘 됐어요? 잘 됐어요? 이쪽은 괜찮은데, 이쪽이 옛날에 한 6번 다친 게 신경을 눌러가지고. 왼쪽이 힘들어. 이쪽? 어. 인공관절. 요즘 뭐가 나와요? 요즘 이거예요. 도다리? 가자미, 도다리, 강어. 세 가지네. 도다리, 가자미, 강어. 소도롱이. 다른 거 오징어는 안 나오고? 오징어는 저 위에 한 가지. 저 위에 많이 나왔어요? 네. 요즘 오징어 많대요. 네. 많이 안 나오겠지 뭐. 아니야, 많이 잡은. 그게 우리 조카분은 많이 잡은. 아, 많이 잡은 사람도 있네. 성진은 요즘 뭐, 이 정도야? 잡아오는 게? 아니야, 안에 또 있지. 이거 크게는 많지 않으니까 그냥 많이 아끼래봐. 그러니까 종류는 세 가지 아니에요, 그죠? 도다리, 가자미, 광어. 조문진 서도랑의 성진호 장사 대시했습니다. 몇 달 동안 병원에서 수술하시다가 이제 다리 수술 완쾌돼가지고 장사하신다니까 바리바리 또 전화도 해보시고 직접 와보시면은 날씨 좋고 물건 좋고 가격 좋습니다. 맞아요? 네, 덤도 드려요. 덤도 있답니다. 영인의 안고 기화 엄마네. 안녕하세요. 기화네. 오래간만이네요. 오랜만에 오셨네. 오랜만에 만났더니 우럭이, 광어, 도다리, 뭐 문어도 있네. 문어 이거 얼마짜리 이거? 문어요? 하나 5만 원짜리. 몇 킬로인데? 이렇게 먹으면. 어. 우리는 여기 싼 거 줄 수가 없어서. 아, 그냥 가져가. 아. 많이 들어와요? 네? 많이 잡혀? 아니요, 요새 많이 안 잡혀요. 그 뭐 하는 거죠? 포장해가지고 가는 거, 고추 마늘. 어. 고추 마늘 넣어요. 포장. 많이 파시고. 지혜 엄마. 지혜. 지혜 엄마, 안녕하세요. 뭐 하세요, 지금? 가자미 회 뜨시네. 도다리? 그거 뭐예요? 강어 도다리 이런 거. 도다리네. 강어 도다리. 여기 광어 도다리 많이 들어와요? 네? 많이 잡혀? 많이 안 들어와. 많이 안 들어와요? 여기 광어 좀 들어왔지. 광어가 좀 들어오고? 광어는 얼마씩 해요? 광어? 어. 뭐 여기 뭐 말이 그냥 크기 따라서. 얼마부터? 크기 따라서 한다고. 한 마리 5만 원. 한 마리 5만 원짜리도 있고. 네. 이건 반개 아니야? 네, 지금. 그러니까. 그거 회 뜨시는 거예요? 네. 주문? 네, 손님. 아. 여기는 손님 찾아야 될 거거든. 그러니까. 이야, 저 뭐야, 저거. 어휴, 엄청 크네, 저거. 뭐. 농어 아니야, 농어? 이야, 조문진 서도랑. 바로 회센터. 아, 다섯 집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.
오징어 잡혔다는데. 아무것도 아니에요. 이 오징어 몇 마리 얼마예요? 한 마리 15,000원이요. 한 마리 15,000원. 오징어 얼마예요? 예? 오징어 두 마리 3만 원. 두 마리 3만 원? 한 마리 15,000원이네. 어? 한 마리 15,000원이라는 얘기네. 예. 그렇다고 합니다. 우리 손님도 많이 들어왔네요, 지금. 손님들이 많이 탔습니다. 문어도 좋고. 아이고. 오징어가 제법 들어와있네. 오징어 15,000원이에요? 네. 많이 들어왔어요? 요즘 많이 안 들어오죠? 소도랑 펫센터 오징어 15,000장 되겠습니다. 오징어 응? 한 마리야? 한 마리 한 마리 얼마? 만원. 이 집은 또 만원이야? 예, 만원이야. 어디 가든다면 15,000원인데 딱 그럼. 이 집은 비싸네. 몇 마리? 몇 마리? 다 똑같아. 알았어요. 한번 돌아보고. 여기 뭐야? 유정이네? 주문진 서도랑에도 오징어가 잡혀왔습니다만은 집집마다 가격은 약간씩 달라요. 그래서 좀 한번 돌아보고 가장 적당하다라고 하는 집에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징어철 시작됐습니다. 주문진 항에 나와 있습니다. 작은 배들이 빼곡하게 정박해 있네. 오래간만에 주문진 항 어민 수산시장 만나 보시겠습니다. 자연산만 판매해요. 주문진 어민 수산시장. 이 오징어 몇 마리예요? 두 마리 15,000원이요. 두 마리에 15,000원? 가격 좋네. 성장네. 가격이 제일 좋네. 네? 가격이 제일 좋아. 그래요? 어. 오늘 많이 나왔어요? 오늘 많이 나왔어요? 오늘 많이 안 나왔어. 내가 다 나름했잖아요. 그러니까. 선장네. 방패수. 이야, 멍게 좋다. 자연산 멍게. 전복토라도 좋고. 5만원짜리, 3만원짜리. 배추탕. 배추탕, 자연산이다. 신참도 있네. 와. 마크아스탕. 놀랭이. 자연산 멍게. 마카. 안 계시네. 야, 이쪽 전멸이네. 비어있는 집들이 많아, 비어있는 집들. 유동소. 요즘 뭐, 홍게 많이 들어와요? 아, 홍게도 많이 안 잡혀? 왜? 장사도 안 되고? 유동호. 장사 안 된답니다. 홍게도 많이 안 들어오고. 이렇게 쌓아놓은 거 얼마씩 파세요? 3만원? 4만원? 오늘 거? 얘네들은 살은 어때, 살? 10만원짜리, 5만원짜리. 저 안에는 좋은 거 없어? 얼마째 얘기하지? 아이, 구경만 하지. 홍게도 많이 안 잡히는구만. 네, 많이 안 잡혀. 상준호, 길동호. 야, 길동호 혼자 빠네, 혼자 빨어. 상준호, 길동호, 오래간만이네요. 길동호, 길동호, 그러면 안 되지. 혼자 그러시.
혼자 쪽쪽 빨고 있으면 되겠어요? 문어는 다 팔아먹고. 네, 오래간만에 왔어. 오래간만에 길동호 상준호 얼굴 좀 보려고 왔지. 요즘 많이 들어와요? 문어. 조금 이제 날씨가 간단하니까요. 아. 그 가격은 어때? 조금 내려갔어요. 그 얼마부터 있어요? 35,000원. 35,000원부터? 그렇습니다. 야, 길동호 이거 반치가 아닌가? 이거. 왜 이렇게 커? 이거, 이거. 왜 이렇게 커? 아, 너무 작은 게 어, 상준은 더 크게 해야 돼. 이야, 대박이네. 그 뭐 하고 있는 거 지금? 문어가 안 팔리니까 무슨 페트병 장사하네. 그 하나에 얼마야? 50원? 아니, 그 기계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돈 되잖아, 그거. 물을 얼린다고? 아, 집에서? 아, 길동호, 문어, 상준호. 많이들 파시고, 오늘 빈 집들이 너무 많네. 살랑합니다. 아주 패션쇼 하네, 내가. 똥이로, 썽이로. 가자미. 성희로도 오래간만 아니에요? 딱 보면 인사해 손을, 아이고, 씨. 성희로! 뭐 이렇게 얌전해, 오늘? 왜 이렇게 얌전해? 손이 없잖아요, 손님이. 그거 왜 이래, 이거? 어? 왜 이래? 손이 없다고요. 왜 이래? 몰라요. 왜 이래든지. 어민 수산시장,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테스 형이네, 테스 형. 맞아, 맞아. 점심이나 맛있게 다 잡. 그러니까. 통이로도 배 안 나갔네, 오늘. 쉬는 집들이 너무 많네. 홍길동? 홍길동도 쉬네. 아, 리원이네. 아, 오늘 배 나갔어요? 나갔다 왔어? 오. 뭐 잡아오셨어요? 자연산 멍게. 구경 좀 합시다. 오천 계장님이 잡아오신 거. 어구. 우와, 엄청크네, 이거. 이래 해가 2만 원이야, 이거? 네. 이야. 주먼진 어민수산시장의 오천 계장. 우리 오천 계장님이 또 이게 잠수까지 하시네. 기가 막히게 잡아오셨습니다. 저건 놀래미지냐? 2만 원짜리, 요렇게. 서분, 서분 요즘 나와요? 예, 많이 안 나와요. 그니까. 야, 근데 너무 없다, 손님들. 뭐, 손님이 없고. 상인들이 손님이네. 백경호, 아이고. 손님 놀이 하네. 나도 손 들어서. 백경호, 그렇게 한가해? 진짜, 진짜 한가하네. 강호 한 마리 더 드려. 강호 한 마리 더 드려. 야, 강호 한 마리를 더 줘? 강호 한 마리 더 드려. 아니, 저거 한가요, 아버지. 저거 하나 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서. 봐봐요, 우럭, 강호 두 마리, 지금 동삼치, 마름이, 참가자미. 오징어도 넣어줄게. 아유, 이거 오죽 비싼 오징어로 줘? 멍게도 몇 분이야? 다섯. 우럭 하나 더 준대. 우와, 대박이네. 씨, 응? 막 주네. 그 얼마인데? 10만 원은. 진짜 옵니다. 어째 요즘 잘 지내셨어요? 뭐 오랜만에 다 돌아다니시고. 진짜 오랜만에 왔네요, 여기. 그래서, 아. 봄에, 봄, 봄, 봄에 왔나? 아니야. 초봄에, 초봄에. 응. 아니, 좋은 데는 다 다니시던데. 그래도, 좋은 데 혼자 다 다니고 내가 알아보니까, 아, 신성호의 오징어가 제법 들어왔습니다. 아, 처음에 잡을 때는 많이 잡아보더니, 그다음부터 꽝이네, 아주. 그러니까, 독도까지 간다며요. 독도에서 많이 간다면서 독도 뽑아가지고 많이 잡아왔거든요. 그다음부터, 그다음부터 안 나오고. 그다음부터 땡땡.
이게 요즘은 이게 시세가 어떻게 되는 거야? 한마리 15,000원. 그래도 주문지는 괜찮네, 가격이. 체압사로 맞으니까, 낮이는. 동해안에서 가장 싸게 먹을 수 있는 맛집 하면 여기 찾아야 되겠네. 어미지까지. 까치고기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할 텐데. 맞아, 까치고기 많이 나오는데 아직은 많이 안 나오네. 아직은 많이 안 나와요. 까치복철입니다, 지금. 오징어는 역시 어민 수산시장이 가격 좋습니다. 두 마리 15,000원. 이거 한 마리 뭐 7,500원이네요. 그래서 우리가 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더 떨어져요. 그렇지. 두 마리 15,000원까지는 고명이 계십니다. 고명은, 누님은 안 나오셨어? 그거 맞지. 왜? 목욕사로 아, 이거야. 감기? 또 오징어 많이 들어왔네. 또 가격은 좋아요? 오징어 가격. 근데 여기 주문지는 아직은 괜찮네. 이거 전복 쳐야 되고. 금영어. 자연산 취치, 밀고. 골고루 다 나왔네. 전복치 큰 게 있어, 잠깐 볼게. 전복치? 전복치 큰 게 있다네. 우와! 어마어마하네, 이거. 이건 얼마짜리에요? 18만원. 18만원? 우와. 이 키로수는 나가나? 아니, 그 줄에? 자연산 전복치.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. 요 한 마리 18만원짜리 금영호에 들어와 있네요. 필요하신 분들 금영호로 전화하세요. 금영호. 이거 언제 들어왔어요? 아, 좋네, 이거. 이거 몇 인분이야, 이거. 한 마리 잡으면. 3인분? 3, 4인분? 아. 요거 한 마리 또 사시면은 이것저것 해서 섞어주신답니다. 살아있는 창골뱅이. 이게 살아있어, 이거? 뭐가 살아있다는 거야? 살아있잖아, 이렇게. 이게 움직여. 아, 이렇게. 어, 살아있네. 잘 살았는데. 오, 살아있네. 잘 살았는데, 여, 막, 전기가 막, 살아있는데, 눈을 맞을 때 좀 봐서. 어. 지금, 온도가 몇 도나? 지금? 어. 29도. 30도야. 30도야? 어. 그럼 어떻게 살아, 얘들이? 동신호, 살아있는 골뱅이, 많이 모셔왔어요. 어디 갔다 왔어요? 어? 나 삼척 살잖아. 삼청으로 귀청. 3년 됐어. 오징어 방송도 한번 하고, 이 시간을 추가되면 자연 돌 삼치에 오징어는 많이 챙겨있네, 그죠? 가자미, 도다리, 광어까지, 각종 잡어, 오로기, 쥐치. 이 자연산 광어 얼마짜리, 이거? 15만원짜리, 쥐치도 좋고, 창원호입니다. 요렇게 생겼어요. 많이 팔아요. 어성호, 배도지호, 합동호, 최동호, 일추로. 상추. 조만진 어민수산시장 만나보셨습니다. 주먼진항에 오징어 배들이 출항을 아예 안 하고 쉬고 있습니다. 이만 이 큰 배들이 지나기 오징어 나와야 될 철인데 아 오징어 많이 안 나와서 출항도 아 꺼려하고 있는 오징어 배들입니다.